병원 가는 거 아는 거야? 아까 안 들었잖아, 근데. 날씨 춥다. 갑자기 추워졌어. 갑니다. 애기 같다고. 1년 조금 넘었어. 응. 그만큼? 어여. 괜찮아. 병원 알아. 어여. 모자 뺄까? 울고 있다. 울어? 응. 근데 눈물 진짜 흘리고 있다. 친정 좀 해. 친정이. 조금 나아졌는 것 같은데. 너무 깨끗하네요. 아, 애가 좀 부었다. 예전부터 만성적 좀 갖고 있어가지고. 22년에도 그랬고. 주셔 있어요? 주셔 마실까봐 지금 최대한 덜덜덜덜덜덜덜. 면봉 솜이 좀 빠져요. 네. 그리고 면봉이 헤비가 얘보다 작죠. 강아지 면봉 써야 되는 거예요? 아니 꼭 그렇기는 없고 얘는 지금 귀가 부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숙소 안 들어갈 거니까. 집에서 그냥 사람 면봉 좋은 거. 네. 어구 눈물 안 먹으라 또. 5월까지 먹인 거는 아, 겨울에 넣으면 먹어볼 수 있어요? 대개는 4월에서 11월까지 네. 진드기야? 그 풀밭에 진드기 지금도 있긴 하죠. 겨울에 보면 좀 적긴 하지만 지금 사실 진드기 약을 먹이는 거는 네. 진드기 때문에 먹는 경우는 사실 없고 세상 신경이네요. 잘 먹네. 아니 좀 더 즐기지 그래.
할까요? 네.